장기적인 드라마 부진을 겪은 MBC가 금토 드라마 검은 태양으로 모처럼 시청률 부활의 기지개를 켜자 절실함이 커진 걸까요? 잘 방영되고 있던 프로그램까지 결방하고 편성까지 변경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검은 태양은 MBC가 웨이브와 손잡고 150억 원의 막대한 투자를 한 하반기 최고 기대작입니다. 이에 걸맞게 한국형 블록버스터 액션 드라마라는 화려한 소재에 시청률 보증 수표인 남궁민을 캐스팅했죠. 금토 드라마를 신설해 첫 작품으로 야심차게 편성하기도 했고요. 지난 9월 17일 베일을 벗은 검은 태양은 1회 7.2%를 시작으로 6회 8.6%의 시청률을 기록, 올해 방송된 MBC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동시간대 경쟁작인 원더우먼보다 낮은 수치지만 그동안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독식했던 시청률을 일정 부분 앗아온 셈이죠. 이러한 인기에 더 욕심이 생긴 걸까요? MBC는 시청률 10%대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더우먼을 의식한 건지 지난 1일 방송되는 5회부터 기존 시간대인 오후 10시보다 10분 더 빠른 오후 9시 50분으로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재방송 횟수를 대폭 늘려 아직 검은 태양을 접하지 못한 시청자의 관심에 불을 지필 계획을 세웠죠. 그 결과 MBC는 지난 1일 오후 7시 5분 방송 예정이던 1일 드라마 두 번째 남편을 결방시키고 오후 5시 10분부터 검은 태양 3사회를 연달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 중계나 제작상의 문제 등이 아닌 다른 드라마의 재방송을 위해 결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10월 2일 역시 마찬가지 오후 8시 50분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대신 검은 태양 5회가 방송됐습니다. 실화탐사대는 앞서 9월 18일에도 검은 태양 1회 스페셜 방송으로 인해 결방된 바 있죠. 4일 오후 5시 15분에는 스페셜 방송 검은 태양 데이라이트를 특별 편성, 1회에서부터 6회까지 주요 장면을 110분 분량으로 압축해 보여줄 예정입니다. MBC로서 잘나가는 검은 태양 홍보에 심혈을 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청률과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은 수많은 사람의 노고로 만들어지고 애청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무시하고 강제 결방을 택한 MBC. 이러한 선택은 과감한 결단이 아닌 과한 처사로 비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유나의 뽀뽀뽀.